푸른 초원과 말, 말들을 부르는 말태우리의 노래, 제주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말총을 이용해 상투머리 정리하던 망건을 만듭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을 잇는 그 손길도 제주에만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사는 고정옥 어머니는 오늘 아주 발바닥에 땀이 납니다. 1년에 3번 있는 그날, 바로 집안 제삿날입니다. 막걸리를 양푼에 넘치게 부어서 뭘 할까요? 고정옥 씨와 제주 전통 음식을 연구하는 딸 강미애 씨가 솜에 걷어붙이고 매달리는 건 빵 반죽입니다. 모녀는 지금 제사상에 올릴 막걸리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닐 덮고 위에다가 천 덮어서 뜨뜻한 아랫목에다 갖다 놓으면 될 거예.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 내려놓고 이불까지 씌워서 한나절 보내면 알맞게 반죽이 부풀어 오를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제주도에는 이제 쌀이 없으니까 밀가루로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서 현재는 상외빵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제사상에 이제 이게 귀한 음식이라고 해서 이제 올렸었죠. 제사 법도는 제사 지내는 집 수만큼이나 많다고 하죠.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막걸리빵 만드는 방식만큼은 제주도 어느 집에 가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찝어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완성된 반죽을 도톰하게 밀고 모양을 찍은 후 속에는 참깨와 설탕 소를 넣어줍니다. 세미 안에는 속 재료를 넣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팥이나 이제 뭐 콩이나 이런 거를 설탕에 졸여서 이렇게 앙금이라고 하는 걸 이걸 넣었었는데 그것도 귀하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농사진 깨에다가 설탕만 넣어서 조금만 넣었어요. 그래서 앙금을 표현하는 제주도 사투리를 시라고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속을 시를 넣는다 해서 셈이고. 지금은 양이 많이 줄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제사 한번 지냈다 하면 막걸리 빵 만드느라 밤을 꼬박 새곤 했습니다. 이 빵을 하려면 밤 2시에 일어나서 이거 쪄서 좀 그래 붓고야 떡을 만들 때면 그래 잠을 못 잤다 이 떡 퍼지거나 붓은 떡 퍼지거나 예 막걸리 떡만 어느새 질을 올릴 시간도 다 됐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준비한 막걸리 빵도 완성이 됐습니다.
올라갈 음식들도 모두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기에 음식을 고일 차례입니다. 아, 이거는 제일 밑에 까는 그 막걸리로 만든 막걸리 빵으로 만든 포적입니다. 포적. 포적 위에 처음 노는 상어적. 이거는 상어적. 상어적 위에 다음 소고기적. 이것도 제주도 유래인데 이런 것을 마녀는 집안이 별로입니다. 집안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종류를 이 젓갈 종류를 합니다. 이 육기하고 이렇게 필린다는 거는 떡금식만 필리지 똑같습니다. 육지선은 안 그래요.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당연히 부모한테 그 배운 게 그것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밤 10시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생 밤 12시 제사를 꼭 지키던 아버지는 피곤한 자식들을 위해 시간을 당겼습니다. 예, 이거 조항에 질 있는 거다, 이거. 제사 끝났다고요, 이거. 끝난다고요. 제사 말미에는 집안 곳곳의 신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부엌의 신에게도 빌고 헛간의 신에게도 예를 다합니다. 모든 자연에 대고 복을 빌었던 선조들의 마음입니다. 제사는 결국 죽은 이를 위로해 산 사람들의 안녕을 구하고자 하는 의식이죠. 어머님은 찾아온 손님뿐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까지 다 돌아가도록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자가 집에 가서 먹어요. 부모님 들을 것 같아요. 식구들하고. 이게 반, 반. 반이에요, 반. 네, 반이라고 해요. 한 집에 하나씩 가져가는 거. 서로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반.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 옛말에 제삿날은 동네 거지가 포식하는 날이기도 했답니다. 죽은이는 죽은이 대로, 산 사람은 산 사람 대로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제주도의 제삿날 풍경이었습니다.